안녕하세요. 매월 시애틀 부동산 인사이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윈디미어 부동산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5월 말 시애틀 주택 시장과 그다음에 그 경제 동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이텍주를 사셨다가 지난 몇달 동안은 애를 먹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참 올라갈 때는 돈을 좀 버셨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들을 졸이시고, 이따가 지난주서부터 다시 이제 그 기술주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집가격도 상당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벨뷰의 한 동네를 돌다가, 보니까, 일요일 날인데 엄청 오픈하우스 사인들이 여기저기 막 보이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 오픈하우스 사인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 집 나온 지 하루 이틀 만에 팔리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오픈하우스를 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주택 상황에서 바이어들이 집 사기가 상당히 적절한 시기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주택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런데, 바이어분들 중에서 세 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쪽 바이어는, 내가 지난 몇달 동안 집 쇼핑을 하다가 어퍼를 냈다가 떨어지니까, 보니까 지금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들어가도 되니까, 내가 100만 불짜리를 전에는 130만 불 정도 오퍼를 내야 됐지만 지금은 100만 불 정도면 10만 불뭐이 정도 내도 오퍼를 받는 셀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움직이시는 바이어들 하면서 또한 가지는 이제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내가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계산해서 하시는 바이어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바이어들은 아예 이자율이 3%에서 5%대로 2% 정도 오르니까 내가 100만 불짜리를 살수 있었던 능력인 바이어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80만 불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집살수 있는 능력이 낮아지니까 아예 그냥 기부업을 하시는 바이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집값이 2008년도 그 모기지 사태 폭락할 때처럼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그 파도는 타기 싫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뒤로, 좀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세 가지 바이어 그룹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K러 실러 지수라고 미국의 주택 변동 그래프를 잘 나타주는 그런 K러 실러 지수인데, 보면은 여기 지난 50년간의 미국 주택은 가격은 평균가죠. 중간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자, 2008년도 당시에 모기지 사태 때는 뚜닥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 1년간 거의 집가격이 뭐 17%,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년 1분기 이런 상태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집가격이 올라갈 건지 아니면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그대로 완만하게 올라갈 건지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때처럼 폭락하는 건 아니다. 이유는 집에 대한 에퀴티가 쌓였기 때문에 집을 던지고 나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는 30년 고정 모기지 변동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미디어 상에서 들으셨겠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3% 미만이었던 것이 갑자기 지난 3월 달에 쭉쭉쭉쭉쭉 올라와 가지고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5% 미만의 모기지 이자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50년 동안의 고정 모기지 변동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직도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모기지 이자율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그러니까 큰 안목을 보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요즘 뭐랄까 모기지 이자율이 3%에서 5%를 오르니까 사실 인컴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monthly income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요. 이거는 레드핀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2015년도에는 monthly payment가 한 1,100불 정도 하던 것이 계속 올라서 지금은 2020이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5% 오르게 되면 한 달에 2,500불 정도 낸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주택의 중간가, 그 다음에 모기지 이자율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큰 픽처로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제가 지난 4월 달에 아마 제 유튜브 비디오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틀에 125만 불에 제가 리스팅을 올린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15개 어퍼가 들어와갖고, 49%가 높게 오퍼를 받아서 186만 불에 팔렸어요. 그때 막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이제 올라서 그 분위기가 아주 그 심각한 상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밀크릭에 89만 불에 올린 매물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올린 매물이에요. 그 매물에는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직접 되는 거죠. 오퍼 리뷰 데이트 바로 전날 한 개가 딱 들어와 갖고 그것도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조금 높게 89만 5천 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셀러한테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 다른 뭐 융자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까 그냥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셀러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셀러가 나는 뭐한 92만 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89만 불 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팔고 나니까 클로징을 하고 나니까 다른 집들이 막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우 내가 그때 그 바이어를 잡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그거라도 안 잡았으면 가격을 더 내렸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에베렛에 55만 불짜리 타운하우스를 제가 이제 리스팅을 올렸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오픈하우스 때에 뭐한 서너 명밖에 오지도 않고 오퍼 리뷰 데이트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퍼 리뷰 데이트에 바로 다음날 한 사람이 풀 프라이스로 550만 불에 들어왔어요. 550만 불이 아니고 55만 불이죠.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셀러가 그 사인을 해서 55만 불짜리를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클로징을 했어요. 이분도 한 58만 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5만 불의 오퍼가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으셔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이 아이고 내가 그 바이어를 잡지 않았으면 나도 가격을 내렸어야 되는데 다들 셀러들이 이런 셀러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또한 가지는 지난주에 쇼라인의 아주 좋은 고급 동네에 115만 불에 트라이레벨 하우스예요. 그거를 리스팅을 올렸어요. 그런데 오퍼 리뷰 데이트를 6일 내에 정했는데 오퍼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셀러는 그 집을 빨리 팔고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가 좋다. 그러면 분위기를 다 아세요. 주변에. 그래서 10만 불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115만 불짜리를 제가 110만 불에, 105만 불까지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오픈하우스를 했더니 오픈하우스 2시간 동안에 12그룹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픈하우스에 이제 오신 한 분이, 은퇴하신 분이세요. 은퇴하신 분이, 이 집은 트라이레벨, 계단도 높지 않고 아주 두 분이 사시기에 딱 적당하다라고 하고서는 얼마의 오퍼가 들어왔냐면, 105만 불로 내렸던 것에 121만 불까지
오퍼가 들어왔어요. 모든 인스펙션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융자 조건도 안 집어넣고 아주 클린한 오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펜딩된 상태예요. 이렇게 4월, 5월, 5월 초, 5월 중순, 5월 말 모든 게 지금 주택 그 판매 상황이 굉장히 every week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1월, 2월, 3월 때에 아주 천정부지로 올르던 집값이 왜 갑자기 이렇게 쿨다운되고 지금 이 같은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는가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훑어보기로 하죠.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3월 달서부터 이제 럭다운이 시작이 됐죠. 그때서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에 도니까 셀러들이 아우 나는 집 내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물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식당도 문 닫고 여기도 문 닫고 여기도 문 닫고 하니까 경기가 완전히 그 저기 할까 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돈을 푼 거죠. 그돈푼 것을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엄청 풀었어요. 무슨 뭐 그냥 그집 저기 가게 주인들한테도 뭐 몇만 불씩 저기에서 주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로 가깝게끔 풀었죠. 제로금리를 가깝게 금리를 낮추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돈 가지고 돈이 많이 도니까 주식이 그돈 가지고 주식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주식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지 펀드 같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싼 이자로 빌려서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한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용 집을 사고 그러니까 열채가 집이 팔리게 되면 보통 바이어들이 개인 바이어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투자 회사들이 뭉터기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2022년으로 올해 들어와서 오미크론이 시작이 됐고 게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이제 들어갔죠. 러시아에서 뭐 오일 문제 가지고 뭐 준다 뭐 유럽에 오일을 내준다 만다 뭐막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일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뭐, 갤런당 6불, 7불, 어떤 데는 8불까지 가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엄청 뛰어요. 뭐, 닭고기, 소고기, 뭐, 야채, 과일, 할것 없이 물가가 거의 8% 이상 뛰었고, 그 다음에는 연준이 너무나 물가가 이제 오르니까, 연준에서,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모기지 이자가 같이 이제 덩달아 올라간 거죠. 3%에서 5%까지 올라간 게 지금 이것이 올 4월 전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한달 전서부터 이제 기술주, 나스닥이라 그러죠. 뭐 기술주, 뭐 아마존, 뭐 애플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IT 업계들이 그러면 뭐그 스타트업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채용을 중단을 하고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도 줄어들고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돈을 내가 지금 써야 되냐 아니면 돈을 안 쓰고 만약을 대비해서 감춰놓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때 집을 사야 될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될까? 이렇게 불안한 앞으로의 경제가 불안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니까 집을 성큼 사지 못하는 바이어들이 꽤 있어요. 바이어들이 급감하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그다음에 냉각되고 한 3월 전까지만 해도 보통 10 오퍼가 10개 정도 더 들어오던 집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데는 뭐 한두 개밖에 안 들어오고 어떤 데는 오퍼가 안 들어와서 가격을 내리는 집들도 거의 한10% 정도 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있다가 5월 지나고 나서 6월 달부터는 연준이 또 금리를 한0.5% 정도 더 올릴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면서 셀러들이 집이 안 팔리니까 내놓은 지 2주, 3주 돼도 안 팔리니까 뭐 80만 불에 내놨던 집을 갑자기 막 75만 불로 내리고 어떤 72만 불까지 내리고 이렇게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물 가격을 인하하는 집이 10채 중에서 4채, 10채, 4채가 아니네. 100채 중에서 4채 정도는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한 가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신축 그 단지들, 고급 그 빌더들이 지은 신축 단지들을 보면 아주 그 뭐랄까 한꺼번에 다 가격을 오픈하지를 않고 뭐한 다섯 채만 오픈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정도 되는 집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복수 오퍼를 받아서 그게 120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즈 2는 가격을 130만 불에 내놔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복수 오퍼를 받아서 140, 150에 내놓으면 페이즈 3는 150에 내놔서 계속 그렇게 아주 그 빌더들이 어깨에다 힘을 딱딱 주고서는 그냥 그 플레이를 한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할수 없죠. 거기에 그냥 우리가 말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축 주택 가격이 요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판매가 16%나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리지 않은 새 집들이 꽤 많아요. 요거를 공략하는 것도 지금 한 작전이에요. 바이어들한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자율이 지금 이자율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레이시 올 초에 거의 8.3%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인플레이션 레이시 지금 2012년, 14년, 16년 요 정도 있는데 휙 올라갔어요. 요것이 지난 한두 주서부터 조금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서 안정세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정세를 보이니까 주식이 다시 반등하고 그다음에 바이어들도 지금 조금씩 돌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들이 그러면 집을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 기다렸다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지금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아니면 매물이 더 많을 때에 집값이 사는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경제학자들이 2008년 때와 같이 집값 폭락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년에 적어도 매년 5%는 집값은 오른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도 공급은 모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5% 이상은 오를 거니까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한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매물 한 채가 나오면 뭐 10명, 20명씩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지금은 매물들이 한 동네에 내가 살수 있는 집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돼요. 그래서 경쟁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만약에 90만 불에 나온 집에 가만히 눈치를 봤다가 90만 불에 오퍼를 넣어도 90만 불에 그거를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찬스도 있어요. 그 게임을 잘 하셔야 되고, 이 얘기죠. 리스팅 가격에 넣는 오퍼도 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아예 컨틴전트 오퍼. 내가 내 집을 팔아야지 당신 집을 산다라는 그런 조건을 집어넣는 거를 컨틴전트 오퍼라 그래요. 근데 이 컨틴전트 오퍼가 요즘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온 지, 매물로 나온 지한 3주 이상 된 집에다가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요. 니네들 컨틴전트 오퍼 받느냐? 그래. 우리 컨틴전트 오퍼 받아.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컨틴전트 오퍼 넣는 것들이 가끔 요즘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은 한 2주 지난 매물들, 2, 3주 지난 매물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이 바이어의 이러한 작전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셀러들은 전화가 많이 오세요. 나도 집을 팔아야 되겠는데, 내년에 파는 것보다는 올해 파는 게 낫겠다. 그러면 사실은 1, 2, 3월 달에 매물로 내놓으셨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이익금을 받아 가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셀러가 우리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바이어가 그래도 있을 때 파셔야지 바이어가 말라 들어가면은 오퍼 내는 사람도 적고 경쟁도 적어서 마켓에 오랫동안 올라와 있는 집들이 많다. 그래서 바이어가 많을 때 팔아야지 이자가 더 높아지면 바이어들이 더못 사게 되죠. 살수 있는 바이어들은 줄어드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파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되게 이제 계절적인 이런 그 분위기를 보면 집 사시는 10분 중에서 한반 정도는 애들 때문에 학교를 옮기세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학교를 옮기시는 분들은 되게 여름방학 전에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후가 되면 아무래도 바이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름방학 되기 전에 집을 내놓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은 이제 리스팅 가격을 자, 80만 불에 에이전트가 내놓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바이어가 깎고 들어올 거 생각해서 뭐 85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리스팅 가격을 가능한 한좀 낮게끔 낮게 리스팅 가격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매물보다 가격도 낮으면서 조건도 좋게끔 그렇게 셀러들이 경쟁을 하셔야 돼. 요즘은 셀러들이 경쟁을 하셔야 돼. 바이어가 경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내 집을 마켓에다가 올려놨는데 한 3주 돼도 안 팔렸어요. 그거는 분명히 리스팅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3주 지나도 바이어가 안 들어오면 그때는 가격을 낮추던가, 셀러가 아니면 바이어들이 보통 3% 내지 5% 정도를 깎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지난주에 115만 불에 리스팅을 했다가 오퍼가 안 들어와서 105만 불로 내렸는데 다시 오퍼가 120만 불로 들어온 그 집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집은 쇼어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쇼어라인 중에서도 지금 쇼어라인의 서쪽에 있는 이니스 아든에 가까운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쇼어라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애틀에서 한 30분 이내에 올라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시애틀 다운타운에 계시는 분들이 쇼어라인으로 많이 오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경전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애틀 다운타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쇼어라인이에요. 자, 한번 저기 지도를 보여드린 적 있죠? 한두 달 전인가 쇼어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자세하게는 안 드렸어요. 자, 쇼어라인 그러면 지금, 145가서부터 여기 205가까지가 이제 쇼어라인인데, 쇼어라인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면 I5의 서쪽과, 그 다음에 I5의 동쪽까지도 쇼어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I5의 서쪽에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하이웨이 99이에요. 옛날에 구 하이웨이죠. 이 하이웨이 99을 경계선으로 해서 99의 서쪽과 그 다음에 99의 동쪽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이 업스케일한 좀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고급 단지로 치면은 되게 99의 서쪽이면서 그 다음에 비치가 가까운 이런 요 동네를 리치먼드 비치, 이니스 아든 여기를 이제 고급 동네로 이제 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레이크 워싱턴, 벨뷰하고 서머 미시가 있는 레이크 워싱턴이 거기에도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 같은 호수보다는 이쪽에 있는 이 사운드 뷰를 좋아하셔요. 그 이유는 바다 같은 그런 그 호수보다는 좀 적막한 호수보다는 뭔가가 배가 움직이면서 있는 사운드뷰를 좋아하셔서 이쪽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쇼어라인에서 이제 저희가 그럼 권해드리고 싶은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 185가에서 리치몬드 비치로 내려가면 이니스 아든이라는 이런 동네가 있어요. 이니스 아든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쇼드 힐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니스 아든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가? 이니스 아든은 옛날에
1940년 당시에 보잉이 갖고 있던 땅이에요. 그 땅이라서 지금 이니스아드는 벨뷰의 서머세트처럼 그 단지 내가 관리가 다 되어 있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 이사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1년에 내야 되는 듀도 있어서 관리를 그다잘 하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다가 뭐 테니스 코트, 그다음에 뭐 스위밍풀, 그다음 파크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서 아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니스아든에서 지금 가면은 여기에 이니스아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이고 여기 비치 쪽으로 달아가면은 완전히 사운드 뷰가 180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동네가 이쪽 이니스아든이에요. 여기는 보잉 크릭 파크라 그래가지고 꼭 한국의 그 정릉숲처럼 되어 있는 큰 파크예요. 파크라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개 데리고 다니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이 파크더라고요. 자, 이 집은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이 집은 요 보잉 크릭 파크를 걸어갈 수 있는 요런 동네에 있는 요 집이에요. 지금 여기에 표시했죠? 요게. 방이 3개, 그 다음에 화장실이 2.5, 트라이 레벨은 현관에 들어가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패밀리룸이 있는 그런 것을 트라이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1986년도 집이에요. 그 다음, 이 동네 집들이 거의 한 1960년, 70년 오래된 집인데,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은 1986년도의 집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전주인이 아주 싹, 완전 리마델, 처음부터 마룬부터 탑까지, 전기, 아울렛까지 다 리마델을 해놓은 그런 집이에요. 좋은 것은, 키친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그 트렉스 덱이 있는데, 그 트렉스 덱은, 커버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핫텁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내내 따뜻한 햇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네죠.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15만 불에 내놨다가 어퍼가 안 들어와서 10만 불 내려서 105만 불로 내렸고, 그 다음에 얼리 어퍼를 받아서 121만 불까지 저희가 이제 받아들인 그런 집이에요. 이 집은 컬드색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 주변에 집들이 다 이렇게 땅들이 넓고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로 야드를 크게 관리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로우 메인테넌스 야드고 그다음에 베지터블 가든, 레이즈드 베지터블 가든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정겨운 집이세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픈하우스 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집이 계단이 높지 않아갖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ready to move in. 모든 것이 완전히 새 집처럼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신 그런 집이에요. 예, 지금까지 지난 4월, 5월, 6월간 시애틀 주택 경기 동향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바이어들이 지금 집을 사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사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라도 움직이시는 것이 바이어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